지금 5대 은행에 대한 그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그 증가액들 보시면은,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은 잔액이 727조 정도 됐는데, 요게 그 8월 대비했을 때는 한 2조 1200억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8월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계대출을 보면은 이제 일평균 하루하루 되는 거죠. 하루 8월에 하루 평균이 4500억 정도 증가했었는데 9월에는 2300억 정도 증가를 했다.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택담보대출은 어떨까요? 그냥 하루 평균 보면은 지금 2419억 정도 됐는데 전달은 4244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출에 대한 그 규제가 있다 보니까 증가세가 상당 부분 억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냐 하면 스트레스 DSR 시행이 되겠죠. 뭐 9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금리 뭐 0.75% 정도가 뭐 추가 스트레스가 들어가겠죠. 수도권 과밀 지역 같은 경우는 1.2% 정도, 0.5% 정도 더 추가로 하기 때문에 1.2% 정도가 가산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졌다. 그리고 은행들의 이제 자율적인 규제가 있죠. 그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주택이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그때만 이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한적인 규제로 인해서 이런 그 어떤 일일 증가액, 하루하루 증가액이 줄어들었고,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 잔액도 증가세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계대출에 대한 부분과 부동산 동향을 보시면은 가계대출에 대한 증가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이제 8월과 9월을 비교해서 보면 가계대출에 대한 잔액 증가폭도 9조 뭐 6200억에서 2조 1200억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뭐 한 30%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조 9300억에서 2조 1700억 정도 증가했으니까 증가액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8,490억에서 1,040억 정도로 증가세가 이제 둔화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원인을 보면은 2단계의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됐죠. 그래서 뭐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뭐 금리가 0.75%가 적용이 되고 또 수도권 과열 지역 같은 게 1.2%포인트가 과산금리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뭐 대출에 대한 부담, 규제로 인해서 대출액이 상당히 뭐 좀 축소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안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뭐 25주, 26주 정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열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대출에 대한 그 증가액이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흐름 안에서 투자에 대한 그 전략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수립이 돼줘야지 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또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전략들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정부에 대한 그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만약에 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실수요자,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이런 그 요건에 충족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DSR 규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문턱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금에 대한 여유, 현금에 대한 유동성을 좀 확보를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실거주 요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 뭐 이런 부분들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리에 대한 그 동향, 지금 뭐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비컷을 해서 0.5% 정도 하향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향후에 그 금리 인하 뭐 요게 이제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시장의 흐름들을 잘 그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낮다라고 하면은 고정대출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정대출을 활용을 해서 주택을 마련하는 것, 그래야지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뭐 이런 흐름 안에서 변동금리를 선택해도 좋겠지만 낮은 금리를 선택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고정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수요 만약에 이제 그 선택을 한다 그러면 수요가 지속되는 지역들 있죠. 그러니까 뭐 가령 보면은 도심 안에 그 일자리가 좀 풍부하게 되어 있는 곳들, 그리고 수요가 꾸준하게 있는 뭐 서울권의 도심권 요런 쪽에 선택을 해야지 접근할 때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소형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신다면은 투자 금액도 좀 적고 임대 수요도 꾸준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으로는 이런 상품들도 유망하지 않을까. 그리고 수요가 지속되는 지역 안에 이런 상품들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이 있는 곳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만약에 그 월세 수익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 상승하는 지역들의 전세를 활용한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들 해야 되고, 요즘에 이제 단기 임대보다는 장기 임대 전략들을 가지고 가셔야지 좋은 그 투자, 그리고 향후 이제 좀 길게 가신다면 뭐 재개발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상품들 쪽으로 한다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정부 정책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안에서는 지금보다는 뭐한뭐 2년, 3년 뒤가 좀더 좋은 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임대 뭐 이런 전략들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산적인 투자, 너무 큰 금액을 담아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장기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시장 계속 모니터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모니터가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은 뭐좀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투자자들의 재무 상황도 좀 다를 테고요. 거기에서 시장 전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신뢰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하고 손발을 맞춰서 투자 전략이나 뭐 내집 마련 전략들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자들과 또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다그 성향들이 좀 다르거든요. 뭐 투자에 대한 그 리스크 성향도 좀 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그 방향 설정, 뭐 방안 이런 것들 수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전략들을 이런 형태로 잡는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좀 무리가 좀 되고 있다 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대면 상담을 신청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 전략들, 내집 마련 전략들을 수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